조금씩 밀리는 게 뒤에 가서 저희는 조금씩 이렇게 스케줄 줄어들어요. 근데 어떻게든 해야 되고 근데 걸면서 문제는 자꾸 발생을 하고 맞아. 뒤에 가서 이제 몰리는 게 엄청 그런 점들이 좀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냥 라이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는 예, 그러니까 라이팅을 하겠다 마음 먹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냥 이게 뭐 CG 자체가 그냥 되게 재밌게 보였고 저하고도 또 성격상 CG 네, 컴퓨터 그 그래픽 자체가 그냥 큰 카테고리에서 여기 포트폴리오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혼자 만들면서 뭐 학원도 다니면서 다니는데 좀 제가 이렇게 좀 궁금했던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것도 있더라고요. 학원에 갔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결국 또 이렇게 계속 알아서 공부를 했어야 됐었어요. 그때 한 몇 년도였죠? 그때 한 2007년 정도 됐을 거야 아마. 지금은 좀 유튜브나 이런 게 좀 많이 이렇게 잘 나와서 이렇게 구글링 하면 이렇게 잘 또 찾아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. 이렇게 자료가 많지가 않았어요. 이것저것 테스트 하면서 뭐 아 이건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. 그냥 혼자 막 하죠 그냥. 그때도 뭐 어떤 뭐 마야 툴을 갖고 하셨던 거예요. 예, 그렇죠. 마야 툴을 판 거죠. 예, 마야 툴을 한 쪽에서. 뭐 그냥 뭐 학생 신분이 아니었을 때 졸업을 하고 나서. 졸업을 한 거였죠. 하고 나서 그럼 백수인데 백수 때. 예.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다 준비해서 갔는데. 다들 이제 회사 취직해서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가고자 하는 쪽에 CG 쪽을 가고 싶어서 가고 싶었는데 그쪽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또 준비를 해서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. 졸업을 사실 하고 난 뒤부터.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를 포폴반 작업을 해서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가신 거죠. 예, 그렇죠. 그때는 뭘로 들어가신 거예요? 처음에 들어가실 때? 예, 그때 빌드 팀이라고. 빌드 팀. 예, 모델링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뭐 서페이싱 뭐 이렇게 맵 같은 걸 이렇게 작업을 하고 뭐 이제 거기서 뭐 라이팅 렌더링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하는 팀이었어요. 빌드 그때. 팀. 예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애니메이팅 하는 팀하고는 좀 분리가 돼 있었나요? 예,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애니메이터 분들이 따로 있었고 빌드 팀은 약간 뭐 모델링이나 예,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렌더링까지 하고 이제 그게 되면은 뭐 합성 쪽에 이제 전달하고 약간 빌드 팀이라는 팀을 들어갔었어요. 들어가서 예, 그렇게 들어가서. 그렇게 시작되었죠. 그렇게 운이 좀 좋았어요. 또 나름 이렇게 좀 잘. 지금 그 회사가 어디였어요? 처음에. 처음에 간 회사가 인디펜던스. 인디펜던스. 예, 지금은 예. 인디펜던스 알죠. 없죠. 지금. 없죠. 인디펜던스였구나. 예. 그래서 빌드 들어가서 이제 뭐 어떤 일들을 하신 거예요? 들어가서. 그때 이제 TV 시리즈를 이제 진행했었는데. 예. 그때. 퀀텀맨이라고 뭐 이렇게 아주 막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되게 저는 이제 신입 때니까 막 되게 재밌더라고요.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몰랐던 거 되게 알면서도 재밌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까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. 근데 뭐 아무튼 그 당시 뭐 이렇게 회사가 뭐 사정이 좀 이렇게 잘 안 좋게 돼서 이렇게 그 팀이 이제 해체가 되는 상황이 되는 인디펜던스 라이팅 하신 그 몇 년 하신 거죠? 인디펜던스 1년이 안 됐죠 거기서. 1년이 안 되고 안 채우고 나왔어요 무대로. 근데 그 팀이 그대로 이렇게 좀 새롭게 회사를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 팀. 그게 그림 스튜디오. 예, 그림 스튜디오라고 거기에 있던 팀들이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서 그대로 또 회사가 이렇게 또 그때 그래서 라이팅으로 시작을 그냥 처음부터 하셔가지고 그림 스튜디오로 그럼 오셨을 때는 팀장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? 네, 그때는 뭐 한창 위에 팀장님이 있던가 뭐 그러셨나요? 라이팅 쪽에? 그때 이제 당시 팀장님이 이렇게 바로 오시진 않으셨고 한 두 달인가 좀 한 세 달 좀 뒤에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아무래도 처음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인원을 많이 이렇게 많이 못 뽑았어요.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모델링도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맵도 치고
뭐 라이팅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는, 예, 하는 다 게? 이렇게 하면 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좀 인원 보강되면서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됐죠. 자연적. 예. 하는 와중에도 그래도 라이팅 담당이긴 한데. 네네. 이런저런 건 하는 네네. 거고. 네네. 거, 그러니까 그림 스튜디오 계실 때도 팀, 거기, 그래서 하시다가 팀장이 되신 거예요? 거기서? 예, 이렇게 뭐 오래 이렇게 지내다가. 네, 팀장님이 나가셨던지. 뭐, 예. 뭐 어떻게 또 제가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어떻게 팀장이 됐어요? 예, 어떻게 하다가 또. 그러면 이 일을 지금 거의 몇 년 하셨죠? 한 12년, 13년 됐나요? 그 정도 됐네요. 네, 네, 12년 됐어요. 이게 쭉 해보면서 네. 라이팅 쪽 어쨌든 CG 중에서 네. 장단점 이거 진짜 더럽다, 힘들다 아니면 네. 뭐 이런 건 재밌다 이런 것들 좀 일단 라이팅 렌더링을 하면 이제 네. 이제 앞에 진행된 사항들을 이제 종합해서 네.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. 근데 요게 요거를 이제 라이팅을 해서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보면은 요게 재밌어요. 요게 완성돼 나오는 그 이미지를 예, 보게 예, 그런 그렇게, 이미지가 뭐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나오면은 참 그런 게 이제 좀 재밌죠. 재밌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어셋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오류들이 이제 그때쯤 이제 나오게 돼요. 나오니까 예.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또 수정을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네, 일을 하고 또 네. 수정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네. 많이 있는 네. 게 아니, 그게 힘든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일단 라이팅 렌더링 후반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보통 스케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이게 딱딱딱딱 맞아서 이렇게 가면 참 좋은데 이게 참 이게 그렇게 좀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. 예, 그쵸. 이게 조금씩 밀리는 게 뒤에 가서 저희는 조금씩 이렇게 예. 작아져 스케줄 줄어들어요. 예, 근데 어떻게든 해야 되고 근데 걸면서 문제는 자꾸 발생을 하고 맞아. 뒤에 가서 이제 몰리는 게 예, 엄청 그런 점들이 조금 힘든 점이 있죠. 예, 엄청난 부분이죠. 막 그 예, 예. 스케줄 막 그러고 할 때는 막 맨날 야근도 많이 하고. 되죠. 예, 뭐 그게 스케줄 이 일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네. 그게 이제 다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부서랑 했을 때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이 이게 조금씩 쌓이면은 네.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게 좀 이렇게 네. 표출이 되죠 사실.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제 겪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면역력으로 해나 이게 좀 그런 상황들이 그려질 것 같으면 빨리 수습을 하려고 이렇게 좀 조율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죠. 좀 구체적으로 네.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? 뭐 어셋을 이렇게 만든다고 만들고 이렇게 또 막상 이제 그 컷에 맞게끔 레이아웃에 맞게끔 렌더링을 하면은 네. 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렌더 타임이라는 게 이제 좀 시간적인 게 또 정해져 있고 뭐 데드라인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 이런 게 참 이해는 하면서도 어셋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. 어셋 바뀔 때. 예, 어셋이 한번 확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좀 힘들죠. 예, 좀 그런 경우가 뭐 상황을 이해는 하면서도 어셋이 바뀌어버리죠. 예, 그거 바뀌면 뭐 애니도 바뀌어야 되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 또 다 이제 데미지가 있죠. 이게 다 뭐 애니 팀에서 다시 거기에 맞게끔 다시 뭐 애니메이팅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피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아무튼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시 또 다 그거를 또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그 전에 한번 네. 저도 이렇게 하면서 애니팀에서 넘어왔는데 뭐 안 돼 있어서 되게 좀 화나시는 모습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죠. 이게 한 번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수정을 했다고 이렇게 저희가 전달을 받으면은 수정이 딱 되어 와서 이렇게 딱 한 번에 또 갔으면 좋겠는데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받아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. 아, 수정을 했다라고. 예, 근데 막상 걸려보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에 떠 있어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수정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막상 받아보면은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요 다시 이렇게 보내요. 보냈는데
근데 또 바, 또 똑같은 거예요.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와, 저희도 이게 그 거기서 시간 뺏기는 게 꽤 큰 것 같더라고요. 그거 어떤 그거 그냥 그 애니메이션 부서에서 신경을 네. 안 써줘서 그런 건가? 아니면 뭔가 왜 그런 거야? 그거? 그러니까 바빠서 이게 이제 확인 절차가 참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중간에 키 데이터가 넘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게 키 데이터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오류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아마 좀 부족해서 아마 좀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더라고요. 뭐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보강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경우를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.